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에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을 고지를 한 때는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법 제655조에서는 고지 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된 때에는 그 고지 의무 위반에 불구하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원고로서는 고지 의무의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실 간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여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피보험자인 A씨가 2013년에 보험 가입할 당시 2012년 길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간염 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는데, 2014년에 간경화에 의한 간부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제가 대리한 A씨의 상속인 B씨는 2012년 당시의 치료는 넘어지는 사고로 인한 외상이었던 점, 그리고 간염은 우연하게 발생한 부수적인 병증이었던 점, 그리고 당시 진료 기록상 간염은 매우 경미하였던 점, 당시 퇴원할 때 처방받은 약 중에는 간염과 관련된 약이 없었던 점, 그리고 그 외에 제3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 기록 감정서 등을 제출하는 등의 변론 과정을 거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보통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보험사 측에서는 이를 보수적으로만 파악하여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마련이므로 이런 경우 너무 쉽게 자신의 권리 주장을 포기하지 마시고 과연 여러 가지 증거들에 비추어서 그 고지 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실 간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셔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